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금일은 20대 중반 정도 되신 남성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이마 길이가 좀 길어요. 이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저희가 헤어라인을 좀 디자인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마 길이가 길어서 저희가 보통 라인을 많이 내리는 사람 자체를 보통 미간에서 한 7cm까지는 최대 내리는데 길이 자체가 워낙 길어서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많이 모발이 이식이 되어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미간에서 약 8cm 정도 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좌우 측면에도 또 좌우 길이도 굉장히 기셔서 이 수술 이 사진을 전에 사진 보면 좌우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좌우 측면도 이제 저희가 줄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절개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약한 4,100모 좀 넘게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 1년 후에 사진을 보면 중앙 헤어라인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이 자연스럽게 교정이 잘 됐고요. 라인을 한 1cm 이상 내리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그 중앙 헤어라인도 밀도를 보강을 해드렸는데요. 이마는 많이 이제 축소가 되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그 라인을 내리게 되면 밀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절개식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에서 뭐 최대 뭐 저희가 하더라도 25cm 이상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저 두상이 더 크시면 더 길게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밀도가 이제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절개는 단위 면적에 있는 모발만 그 모낭을 채취해서 이식을 하는 거라서 적절한 높이와 좌우 측면, 그러니까 이분은 중앙 라인도 라인을 내려드렸지만 좌우 측면을 또 줄여드렸기 때문에 이마가 축소된 느낌이 더 이제 확연하게 보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와같이 탈모가 아니더라도 헤어라인을 교정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이마 길이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성형외과에서 이마 축소술이라고 해서 앞에를 절개해서 흉터가 이렇게 길게 전면에서 보이는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하튼 모발 이식을 통해서 이마 길이를 그 축소하고 또잘 교정을 하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